이번 영상은 마카주 검정 고무신의 그림 그리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물론 알겠지만 말표 들어보셨나요? 말표. 예. 태화 고무장갑. 고무장갑은 아시죠? 예, 고무장갑 말표. 이게 저희 어릴 때 신던 네, 검정 고무신이에요. 검정 고무신. 저희가 어릴 때 이거 빨리 안 다른다고 이거 막 뒤집어 가지고 이거 껍질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찍찍 끌고 다니고 했는데 그래도 안 닳더라고요. 엄청 튼튼했는데 요거는 요즘 새롭게 만든 고무신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예쁘게 나와 있어요. 예전엔 하나도 안 이뻤어요. 정말 진짜 고무 타이어 같았어요. 타이어처럼 생긴 그런 고무신이었는데 그래도 그 고무신 신고 열심히 뛰어 다녔던 것 같아요. 언니 이게 달 떨어지지 않으니까 언니가 신고 또 큰언니 둘째 언니 셋째 언니 그리고 제가 신고 또 아들들은 또 이제 따로 신발을 이제 옥색으로 된 그런 신발을 사줬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딸이 많다 보니까 물려받고 이런 게 익숙해서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이들이 만화 왜 검정 고무신 있잖아요. 그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사람 같다고 엄마 정말 그랬냐고 정말 바나나가 귀했어? 예, 정말 저희 어릴 때 바나나 귀했어요. 바나나가 정말 비쌌거든요. 먹을 수도 없었고 귀한 음식 중에 하나였고요. 검정 고무신은 흔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검정 고무신 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좀 되게 좋아요. 근데 저번에 이제 작년에 전주 한옥마을을 갔는데 한옥마을 가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고무신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판매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는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 고무신 같은 경우는 석유에서 추출한 거예요. 합성수지죠.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아크릴 물감도 합성수지고 이것도 합성수지니까 좀 호환이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매끈거린다는 거죠. 이게 매끈거리면 벗겨질 수가 있어요. 이게 곧 그 광택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벗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뭐 이렇게 화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갈아주면 물론 갈아주면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주고 나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 아크릴 물감에는 보조제들이 있어요. 요 보면 글래스 타일 미디움이라고 요거는 매끈거리는 타일이나 접시 이런 데다가 그림을 그릴 때 1대1로 물감하고 이 제품을 1대1로 섞어서 그림을 그리면 벗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점성이 훨씬 강해져서 이게 딱 달라붙어 있는 글라스 데코 같은 그런 느낌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고무신에 그림 그리거나 또는 뭐 가죽 장갑이나 뭐 이렇게 매끈거리는 제품에다가 도자기 같은 거 그런 데다 그림을 그리실 때 이 물감하고 이 보조제 요거를 1대1로 섞어서 사용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또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고무신, 검정 고무신, 그 다음에 네, 팔레트, 네, 저희 집 접시예요. 여기다가 물감을 짜서 저번에 알려드렸던 수국을 제가 여기 고무신에다가 직접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무신에 먼저 위치를 잡아야 되겠죠. 내가 그림을 어디에다가 그릴 건지 먼저 잡으시는데 네임펜으로 먼저 이쪽에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니까 모양을 달리 잡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꽃이 있고 잎사귀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네, 예쁘겠죠? 보이시나요? 이게 네임펜이라서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네, 도안을 이렇게 떴어요. 그럼 마찬가지 양쪽 똑같이 도안을 뜨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잎사귀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잎사귀가 하나 또 나왔죠. 여기 잎사귀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가 이쪽으로 네,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쪽도 잎사귀가 하나 이렇게 잎사귀를 했어요. 그럼 잎사귀 위치가 여기에서 이렇게 중간으로 왔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중간으로 올 수 있게 도안 변경해 주시고 자 이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밑그림을 그리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포커스 그린 따라 주시고요. 또 흰색 먼저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감하고 네 보조제 1:1로 섞어서 먼저 전체적으로 색칠을 할게요. 흰색부터 자, 이 표면이 매끈거리기 때문에 이 물감이 밀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조제를 써야 덜 벗겨지겠죠. 이게 이제 너무 매끈거리면 그냥 홀라당 껍질이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밑에 부분 먼저 밑칠을 해 놓고요. 한번 굳고 나면 굳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칠해 줄 거예요. 자, 이제 잎사귀 색깔도 물론 잘라놔야 되겠죠? 잎사귀도 1:1로 섞어서 네, 호커스 그린이라고 그린 중에 좀 강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잎사귀를 밑에 색깔을 먼저 발라 놓을 거예요. 밑작업을 해놓고 건조시키고 또 작업 들어갈게요. 지금 하얀색 칠하는 이 부분은 꽃이 들어갈 부분이에요. 자, 두 번 발랐죠. 제가 건조시키고 한 번 더 네, 색깔을 입히겠습니다. 드라이기로 고무신을 이게 그림을 말리실 때는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시는 게 좋아요. 찬 바람보다는 뜨거운 물로 열 처리를 해주는 거니까요.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물감으로 이제 밑작업을 먼저 했잖아요. 네, 호커스 그린하고 저번 시간에 제가 네 앤티크 그린 요 색깔을 섞어서 섞는 게 아니죠. 네, 따로 더블 드로잉 할 거예요. 더블로 갑니다. 더블로 가자.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 보조제 섞어 주시고요. 보조제는 글래스 타일 미디움 쓰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잎사귀부터 먼저 들어갈 거예요. 잎사귀 꼬리 쪽에서부터 끝쪽, 잎사귀 끝쪽에서부터 들어갈게요. 물기가 너무 많을 때는 키친타올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 조금, 네, 이렇게 따라 주시고요. 보조제를 썼기 때문에 약간 묽어요. 느낌이. 조금 물감을, 이럴 때는 물감을 조금 굳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기가 조금 날아갈 수 있게 시간을 좀 텀을 미리 좀 짜라서 텀을 좀 두세요. 그러면 좀 물기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방향을 하시고 가운데는 호커스 그린 색깔을 더 넣어줘야 되겠죠. 아까 저희들이 처음에 호커스 그린 중간에 넣어준 것처럼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굳으면 또 호커스 그린은 까만색처럼 또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도 마른 다음에 한번 더 넣을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것도 한 번씩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다시 또 자, 한번 하고 나서 건조가 되면 한 번 더 똑같은 방법으로 네, 똑같이 다시 잎사귀 한 번씩 더 해주시는 게 이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으니까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터치를 하도록 할게요. 저희 고객님은 이 검정 고무신 사다가 여기에다가 다육이를 심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물도 다육이 같은 경우는 조금만 줘도 되니까 뭐 소품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한번 여름에 비가 오고 그럴 때 한번 신어볼까 하고 저희 고객님이 시골 갈 때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거는 지금 목포에서 전라남도 목포에서 사다 주신 고무신이에요. 저희 고객님이 친정 갈 때 사다 주셨어요. 자, 잎사귀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완전한 완성은 아닙니다. 네. 자, 이제 꽃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수국은 굉장히 여러 색깔이 나오는데요. 그게 토질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성이 강할수록 파란색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알칼리성이 높으면 핑크빛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수국은 푸른빛이 강하고 어떤 수국은 좀 붉은빛이 나고 그래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땅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자, 1:1로 똑같이 섞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흰색 위에 파란색 아래 네, 두 가지 색깔이 자연스럽게 믹싱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사이드부터 꽃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꽃이 쭉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꽃잎은 네 개. 처음에 따르고 나면 물기가 좀 많죠. 그때는 조금 말렸다가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꽃이 이렇게 네 개가 꽃잎이 네 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 꽃잎이 있고 또 이쪽에도 꽃잎이 있겠죠. 그러니까 꽃잎과 꽃잎이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보면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꽃이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네 개짜리 꽃잎이 여기에도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까지 굳이 그리실 필요는 없지만 꽃잎 모양이 계속 이어지는 그 꽃이 꽃잎이 한 개가 아니라 꽃이 한 개 꽃잎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예, 꽃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꽃이 있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짝 다 됐는데요. 이제 마저 한짝 다 한 다음에 최종본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탕 먼저 그리시고 그런 다음에 색칠해 놓고 그리고 위에다가 덧칠해서 색깔 입히시면 되는 거고요. 라인 처리 하셔도 되고 라인 처리 안 하셔도 되고 도트 제가 넣었지만 도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라인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본인 마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저는 완성을 해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라인 넣고 저는 그냥 뭐 심심하지 않게 나만의 신발이라 생각하고 여름에 되게 시원해 보일 것 같이 만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한쪽 마저 완성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양쪽 다 완성이 됐어요. 네, 완성이 돼서 신발을 신으면 아이고 제가 손이 크다 보니까 자 이런 모습이겠죠? 네, 그래서 뭐 고무신인데도 새로운 패션을 완성하듯이 요즘 이제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요거 그려보셔가지고 나만의 예쁜 검정 고무신 네 만들어 보시고 어때 괜찮았나요?
괜찮은가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도 썼어요. 네, 이렇게 HS라고 이름도 쓰고요. 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또 엄마들 선물 주셔도 좋고 친구한테 여름에 해변가 갈 때 이게 되게 편하대요. 사람들이 말로는. 그리고 안 그러면 뭐 다육이 같은 것도 심어서 예쁘게 소품도 해보고. 근데 여기 좀 크잖아요. 애기들 고무신들도 있으니까 애기 고무신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꾸며보는 것도 괜찮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한번은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